소상공인들이 알면 좋은 지원 정책이 참 많은데 막상 현장에선 이를 잘 몰라 활용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민원인을 기다리지 않고 정책 수요가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 사무 서비스를 합니다. 소상공인들 반응이 무척 좋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은 상점들이 모여있는 남양주의 한 거리. 경기도 공공사무원이 가게마다 직접 문을 두드려가며 일일이 소상공인들을 만납니다. 지난번 제가 왔을 때 말씀드린 게 요새 뭐가 가장 어려우세요?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장님이 은행 대출 받은 거가 기존 게 있는데. 10년 넘게 이곳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던 김영길 사장은 요즘 걱정이 많았는데 경기도에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을 알게 되면서 한시름 덜었습니다. 이분은 오셔가지고 그거보다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발벗고 뛰시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감동했던 거죠. 이런 거를 있었으면은 찾아가서 남양주 시든지 읍성우가 찾아가서 건의를 했을 텐데 우리 집 오시기 전까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쉽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르죠. 이 소상공인들은 몰라요, 그거를. 솔직히 말해서. 공공사무원이 가게마다 각 상황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곳은 운영자금과 인테리어,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등의 정책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소 소상공인들이 이런 정부 지원 정책을 직접 알아봐 활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생업에 치여 힘들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또 몰라서도 못하고 해주신다고 하면 더 고마운 거죠. 그런 거 이제 뭐 정부에서 이런 거 있다고 할 때 그럴 때 좀 도움 주시면 고맙고. 그래서 경기도는 정책 수요가 있는 현장으로 공공사무원이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저희 공공사무원들은 소외된 상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 정책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그 정책 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때에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 사무원 등과 같은 쪽에서 일했던 경력 단절 여성들을 뽑아 교육을 통해 투입돼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이제 재취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또 한 축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도내 소상공인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이제 접근성이라든지 뭐 이런 절차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겪고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연결하면 참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남북부 권역으로 나눠 한 곳씩 운영 중. 호응이 좋아 내년부터는 도내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정책 마켓에서 시군으로 확대가 필요한 도 판매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내년에는 시군으로 확대 보급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듯 이제 경기도는 사각지대 소상공인들을 찾아갑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